자, 요번에 보여드릴 기타는 헤드웨이죠. 요즘에 또 인기가 많이 또 상승하고 있는 기타고 많은 분들이 쳐보시고 평을 좋게 해주신 기타인데 HJ523STD 모델이에요. 썬버스트고 약간 슬롭 숄더 드레드넛이라서 J415랑도 되게 비슷하네요. 네. 축구판은 샤펠이 아니고 마호가니고 아프리카 마호가니? 마호가니고 상판은 시트카 스프루스입니다. 에보니 지판, 에보니 브릿지고 마감 굉장히 좋고요. 헤드웨이 5번대 스탠다드가 되게 잘 나왔어요. 예전보다 더 좀 단단한 소리가 좀 많이 풀려 있고 상당히 좀 오버톤이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지금 엘릭서 스트링이 껴 있어서 조금 샤방하고 좀 날리는 느낌이 강한데 M140이나 마틴줄, ESP16 껴놓으면 또 굉장히 거기에 또 걸맞는 사운드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넥이 되게 편해졌네요. 네, 그리고 넥이 하나 편해진 게 한 2년 전에 나왔던 모델이랑 또 많이 달라졌어요. 넥이 약간 모디파이드 V로 됐는데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대로 좀 돼서 좋았어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이제 마감 깔끔한 거 좋아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취향으로는 그리고 이 친구는 그 J45나 뭐 이런 소리들을 갖고 있으면서 좀 더 깊고 그리고 좀 더 샤프하고 깔끔한 소리가 나니까 오히려 편하죠. 연주할 때나 범용성 면에서는 좀 네. 깁슨은 딱 그 깁슨의 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